진짜. 왜, 왜? 여기서 책 보고 커피 마셔야 되는데. 그냥 다 내가 해야 돼, 다. 이런? 왜 화가 나셨지? 주방에 뭐가 많이 있네. 뭐 하시나 봐요, 오늘. 아, 김치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배추가 왜 이렇게 많아? 긴장하시나 보다. 손님 오시는데? 김학래 임미숙 선배님. 두 분 귀한 분이 오셔요. 같이 하시나 보다. 때 때마침 시간도 맞고 내가 긴장을 하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치울 것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 가셨지? 아니 우리 저 초코 양랑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 아직도 자? 자고 있죠. 아, 집에 사진 현상하는 데가 있어요? 찜질방이요? 찜질방이라 저 빨갛게. 그 와중에 또 정신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최양라 씨가 만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전에 들어갔어요. 좀 전에? 아니 오늘 김장할 거란 걸 알고도 늦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늦어요. 좀 전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새벽 5시 30분에 나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들어갔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떡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30년째 나가면 안 들어가요. 손님 모셔놓고. 창피해가지고 아주. 내가 새벽 내내 기다리면서 벼르고 별났어. 나 이 인간 들어오면 박살을 내겠다. 오,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통화 많이 나셨는데. 통화 내든지. 일어나봐. 지금 몇 시야? 어? 응? 손님 오신다고 몇 번 말했어, 내가. 화나셨어. 일어나봐. 몇 시에 들어왔어? 어머, 어떡해. 일어나. 나 본 중 가장. 몇 시에 들어왔냐고? 도관에 든지. 몇 시에 들어왔어? 나 지금 뜬 눈으로 세워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 스카치 테이프 붙였어. 알아? 일어나! 일어나! 어머, 어머. 일어나라고! 어디서 누구랑 놀다 왔어? 어? 5시 30분에 나가서, 4시에 들어와? 새벽 4시에 들어와? 밤만에 들어왔어? 들어온 거야. 거의 왜 말이죠? 뭐 하려고? 들어온 거야? 뭐 하려고? 어? 당신이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어머. 내 눈을 다 부었잖아. 옷 갈아입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습하네. 지금 괜찮은 거지?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어디 다니는 거야? 그렇게 머리 됐는데? 옷 입을 통해서 하면 나가.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저게 32년째 저래요, 저래. 아 새벽 4시에 들어왔으면 저럴 만한데 저 싸싸. 도대체 나가면 왜 안 들어와? 지금 32년째야! 이 미친 인간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 오늘 손님 오시기로 하고. 누가 와, 누가? 김학래 오빠가 와. 어? 난 학래 형 싫어. 학래 형 왜 싫어? 왜 싫어? 난 모르겠어. 난 학래 형 싫어. 싫기는 왜 싫어?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아, 배 아프다. 일어나. 아이씨, 나다. 나 내가. 이리 와. 내가 무슨. 나. 똑바로 못 봤잖아, 술 차서. 이리 와. 아니, 내가 왜 부끄러워? 이리 와. 뭐? 초코양랑? 초코양랑 좋아하네. 이리 나와. 누가 초코양랑이야? 누가 초코양랑이라고 그랬어? 내가 무슨 초코양랑이냐고. 나도 죽고 싫어. 난 뭐 내가 초코 하지 마! 무슨 초코가 있다이야! 아 오셨네. 진짜 재밌네. 아. 우와! 완전 대박!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어디 궁전에 놀러 온 것 같아? 어디 여기 외국 아니야? 유럽 아니야? 유럽? 단풍에다가 세상에 너무 예뻐 노란 단풍에 어르스가 그래 아유 세상에 네 아유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와이고 들어오세요 갑자기 또 웃으셔 머리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웃으시지 마 조심해 아니 실태면 또 저렇게 받아주고 그냥 오지
아니, 다 샀는데. 돼지고기랑 사왔어. 아유, 다 샀는데. 아유, 지민이가. 뭐 샀어? 물 사왔어. 이렇게 좀 무슨 그림이. 물을 얻을 거야. 지나, 예. 예. 언제 몰랐어? 뮤지컬을 좋아하세요, 뮤지컬. 오빠! 신인간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뭐? 지금 들어왔다고. 뭔 소리야, 또? 오빠, 이렇게 살아. 내 삶이 그지같이 이렇게 산다고. 쪽팔리 왜 그래? 영 앞에서. 쪽팔린 줄 알아, 이 인간! 직관한 거 아니야? 머리끄댕이 잡은 거. 그동안 이게 족발 던지는 것도 내 눈으로 직접 봤고 이 저 우유도 던지는 거 직접 맞는 거 현장에 봤고 있었던 사람 머리 하는 거. 머리를 끄댕이는 거 나 처음 봤어. 특히 선생님은 머리에 좀 민감해. 그래서 머리에 민감해. 저런 거 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양락이 삶보다는 내 삶이 더 아니 왜 여기서는 서로들 남의 커피를 보면서 자기 위안을 얻어서 그렇지. 엄청 위안 먹을 것 같아. 땀 나네요. 무랑 잘라야 돼. 해야지. 기다려. 김장 형 해봤어요? 오늘 무슨 김장하니 지도만 했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이거 두분 앞치마에 세요. 앞치마 메고 수건 없냐 수아 머리에다가 저거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해줘야 될 텐데. 네, 뭐 솔직히 얘기하겠다. 두건, 두건. 우리끼리 수육이나 삶은 거 먹으면서 그게 막걸리 소주에다가 아니 그리고 막걸리에다가. 자 이렇게 싸주면 어때?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말이 봐라. 야 이거 고급이네. 아이 진짜. 어 귀여워. 시끄러워서 안 돼. 어 귀여워. 빠지면 안 돼. 머리카락 빠지게. 야 이거 인기 개그맨. 아니 꽁트에서 이거 본 적 있는 거 같은데. 어디 봐. 어머, 너무 귀여운 아줌마 같아. 오시네. 할머니, 저런 할머니 있지 않아? 어, 있어, 저런 할머니. 깨끗하게. 깨끗하게. 예, 오빠, 뭐 하나, 여기. 뭐 하나만 주시오. 안 되면 저런 걸 하면 돼. 이렇게. 양락이 오빠는 똥손이고, 학래 오빠는 강래잖아. 이거. 써.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생선 갈비찜에. 진짜 너무 달지. 미친 거 아니냐고. 달면은 왜? 달면은 뭐라고? 도끼질이네. 아, 그거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먹기나 해요. 아, 근데 지난번에 도끼 이성이 형 내가 쓰더니 그게 억울해가지고. 아, 왜 그러죠? 못 살아. 못 살아. 나 먹어. 내가 너랑 김장은 같이 처음인데. 네. 가끔 이 채소로 맡긴 맛 맞겠다. 이건 맛있네. 맛있어.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잡고서 끝을 잡고서 잽싸게 하나 막 꿀물 좀 먹나 꿀물? 꿀물. 꿀물 좀 속이 아픈 거지? 꿀물 좀 기다려야 돼. 꿀물 타줄게. 따줄게. 커피 있어요? 커피 있어요. Please, 커피. 아유, 둘이 나 진짜 뭐 억울해 먹을 생각만 해. 일 잘하면 알아서 갖다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따라 시키지 마. 미안해요, 셰프님. 아빠 죽겠는데 괜찮아요. 나 커피도 먹고 싶은데 나도. 뭐? 그지? 양심 있지? 꿀물 반 잔, 커피 반 잔. 아, 그럼 커피 먹고 싶은데. 어? 힘들잖아, 혼나. 꿀물도 먹고 싶어가지고. 아, 그만 떠들고 빨리 해. 언제까지 가? 이거 밤새도록 할 거야. 이거 얼른 가고 나는 또 일 가야 된다고. 지금 뭘 한 게 있다고 오빠는 커피 마시고 꿀물을 먹어. 본인이 다졌잖아. 아니 그걸 꿀물 맛있어? 응. 꿀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리고당 난 거야. 올리고당. 아니 꿀이 없더라고요. 떨어졌더라고. 꿀이 어디 갔는지. 약간 맛이 이상하다. 어, 여러분 좋아요. 이게 무가 아직 다. 여기 남편 불러 안 되죠? 최양나 아저씨! 네! 천일염 좀 갖고 와요. 응? 응? 천일염 갖고 오라고. 아, 천일염. 빨리 와! 응, 아이고. 귀가 떨어지겠어, 오빠. 말 좀 잘 들어! 아저씨는 커피를 도대체 몇 잔을 마시는 거야! 밤에 집에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지금 체전이. 그걸 줘야지. 75세 언니들이. 진짜. 이거 부어? 나 해봐. 이게 졌지? 아, 너무 웃기다. 아니 우리한테 잘 살려고 나한테 왜? 우리한테 왜 시작했잖아. 아이고 왜 그래? 자기 진짜 여기서 얘다가 김장 못 얻어간다. 한 숟가락 그만해. 하나만 더 해. 하나만. 아이고 진짜. 하나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머리카락이. 너무 커플해. 예.
아니야, 김치 속 싸다기야, 속 싸다기. 야, 아침 드라마에서 보던 김치 싸다구를 1호에서 보네. 어? 예? 나 이리 와! 내가 까불지 말라고 몇 번만 했어. 나 왜 이렇게 기분 안 좋다 그랬지? 매를 버냐, 우리 양락이 오빠. 매를 벌어. 야, 내가 봐도. 너. 매를 벌어. 나 생명이라고 몇 번만 했어. 아유, 매 맞을 짓을 한다. 1년 그거 조금들한테 내 눈에다가 쩐죠? 끝에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속에 이렇게 끝을 많이 넣어야 돼. 여기가 들절어진 거라서 여기 짜서 조금만 거의 그냥 묻히듯이 해야 돼. 이렇게. 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루만 이거만 다음 수육 주는 거지? 아우, 아우 오빠는 밥밖에 몰라 진짜. 내가 그래서 요렇게 하세요. 나 지금 밥 좀 안 칠게. 뭐든 먹는 것도 같이 해야 행복해져. 긴장하면서 이렇게 밥 차리고 수육 해서 아우 진짜 왔다 갔다 진짜 멀티 엄청 나빴다 수육 한 개를 아 진짜 이렇게 싸가지고 살짝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양념을 여기저기 다 묻혀줘야 돼. 화초를 모른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머 꽃이야 꽃. 섰어. 배추가 섰어. 난 배추께 꽃핀 줄 알았어. 다른 거 써야지. 저 봐라. 요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와, 요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와, 요렇게. 오, 잘했다.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 한미 오빠는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냐. 너무 잘한다고, 신나 너무 잘해. 미수연이 남편 잘 만났어. 그래. 예, 너는 개그 빼놓으면 하는 게 뭐가 있니? 지금 화를 좀 끌어 가시고. 그래, 나는 다이트하는 김학래랑 살 거야. 오빠 앉아서 사회보고 노래나 해. 어? 우리 갈 테니까 얼른. 자. 학내염 대머리 학내. 학내염 대머리 학내. 아 진짜 깐족 대망이셔. 학내염 대머리 학내. 대머리 학내. 세상은 왜 이래? 이거 좀 뭐야?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오빠 역시 개그맨이야. 먼저 가신 저 세상. 아버님은 대머리는 아버님이 대머리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대머리야? 머리는... 형 어렸을 때 꿈이 대머리였어요? 맞는다 오빠 이러다가 안 되지. 아니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장관이 될 테예요. 국회의원 될 텐데 나는 대머리 아저씨가 될 테예요. 그래서 열받아. 또 우리 신랑 열받네. 불안한데요. 그랬어. 어땠나요? 아, 예. 형 나 약속 있어가지고 나 먼저 갈게. 아니 무슨 해? 아니 같이 갈 얘기고. 안 해. 당신은 왜 자꾸 학래 형한테 대머리 해? 학래 오빠한테. 듣는 대머리 기분 나쁘지. 아, 참. 아, 참. 우리 김장하러 우리 다음에 오지 말자. 형. 각자 해먹어. 내가 이제 어? 그만. 진짜 그만. 응. 각자 해먹어. 오케이. 야, 이게... 이거 해야 돼. 그래. 수육을 드셔야지. 빨리 하고 수육. 근데... 그러니까 수육 먹자. 아이고, 수육. 그래, 맞아. 근데 이렇게 웃기면서 하니까 힘들지가 않는다. 야. 야. 힘들지가 않는다. 아, 근데 마지막 하셨어. 아이고, 잘했어. 이때까지 쟤한테 던진 사람 있잖아.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알겠죠, 오빠. 아시겠죠. 아니, 제대로 맞았는데, 오빠, 이번에 진짜 김장김치로. 김장김치로 진짜 맞으셨는데. 배추로 맞았어.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니, 기분이 그 좋겠니? 그거 근데 이날 노래를 계속 오빠가 학내형, 대머리 학내형.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집에 가서 잔고대로 학내형, 대머리 학내형. 내가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거 볼 정도야. 힘들지가 않는다. 나. 자기 왜 그래? 기억골 그렇게 복귀를 해야 되냐고. 진짜. 가서 씻고 와. 이러면 세상 진짜 드럽다네. 아우. 아니 김장집에서 뭔 딸들이야. 아우 왜요? 너 이거로 맞은 거 그거 맵다 그러지? 너 내가 머리 뭐 대머리 이 노래 들을 땐 그거 곱하기 20배야. 이상해. 아니 왜 그래도 그래도 머리를 어. 맞았어? 맞았어. 결국 맞아. 나 당신 결국 맞을 줄 알았어. 도대체 안 맞는 게 뭐야? 어? 배추를 맞고 결국은. 어.
아닐 짓을 하잖아요. 애가 깐족거리고. 누구나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전 머리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옹졸하지. 옹졸지만. 항내용 옹졸한 항내용. 이렇게 해야 되겠다.